다시 대선 소식입니다. 지난주 8시 뉴스에서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점검한 데 이어 분야별로 공약을 비교 점검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. 첫 순서는 주요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아동수당입니다. 이 공약이 실현되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선 매달 10만 원 정도씩을 받게 됩니다. 먼저 김용태 기자입니다. 문재인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0세에서 5세 자녀로 한정했습니다. 대신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자녀 한 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. 문 후보 측은 연간 2조 6천억 원이 될 걸로 추산했습니다.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입니다. 홍준표 후보는 초중 고교생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금액은 가장 많은데 소득 하위 50%만 대상입니다. 예산은 최대 5조 원 정도입니다. 안철수 후보는 11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을 제시했습니다. 소득 상위 20%를 제외한 하위 80%가 혜택을 받습니다. 안 후보 측은 5조 1천억 원이 필요한데 자녀 소득 공제를 없애면 3조 3천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아동의 튼튼한 성장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.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. 유승민 후보는 초중 고교생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주요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6조 9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.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처럼 11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약속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준다는 게 다릅니다. SBS 김용태입니다.